자, 안녕하세요. 피싱로 99.9의 박현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심화학습의 주제는 바로 그 어렵다는 리액션 바이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을에 유일한 해법이라고 불리는 이 리액션 바이트는 과연 뭔지, 이게 정말 고급 기술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스킬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리액션 바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션 바이트의 정의입니다. 리액션 바이트의 정의, 말 그대로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리액션. 일반적으로 루어가 가진 공통적인 그리고 독보적인 액션이 있습니다. 그 액션이 의도치 않게 또는 개인이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고유의 액션을 흐트리면서 베스의 바이트를 유도하는 게 바로 리액션 바이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을에 왜 이런 리액션 바이트가 잘 좋은 요소로 작용이 될까요? 왜냐하면 줄어드는 해 길이 그리고 아침과 저녁의 이 일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속의 베스가 활성도가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타이밍을 맞추면 잘 나오기도 하지만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초가을 낚시가 대부분 다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액션 바이트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가 되죠. 그러면 이 힘든 시기에 리액션 바이트가 과연 정답이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리액션 바이트를 어떠한 포괄적인 개념 말고 전체적인 루어의 액션의 개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 개인 사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웜 낚시를 그리고 일반적인 루어를 가지고 감는 낚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고유의 액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돌면서 오는, 웜 낚시 같은 경우에는 호핑과 드래깅, 이때 무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어떠한 액션이 깨질 때, 다른 액션이 들어갈 때 따라오던 베스가 입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깨지는 게 바로 리액션 바이트인데, 대부분의 입질은 그러면 리액션 바이트가 아니야?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낚아 올리는 어떠한 베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을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다 대부분이 리액션 바이트에서 들어온다. 루어의 고유의 입질, 아니 고유의 액션, 거기에 들어오는 입질은 제가 봤을 때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는 리액션 바이트를 일으키게끔 액션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액션 바이트는 어려운 스킬이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액션, 드래깅이면 드래깅, 호핑이면 호핑, 그 사이에서 나오는 조그만한 액션의 차이, 물고기는 거기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액션 바이트는 절대로 어려운 스킬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루어에서 대부분 나온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게 바로 의도적이냐,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느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나오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리액션 바이트가 그러면 잘 나오는 루어가 있고 잘 나오지 않는 루어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프리리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프리리그에 대해서 저희가 몇몇 프로들끼리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프리리그의 액션은 과연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때 저희 대부분의 프로들이 결론을 내린 게 이건 리액션 바이트다. 소리와 리액션 바이트에 나온 그 소리와 리액션 바이트가 가장 큰 요소다라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바닥에 어떠한 부딪혔을 때 또는 나무에 부딪혔을 때, 수초에 부딪혔을 때, 그 부딪혔을 때 튕겨져 나오는 2차적인 액션에 의해서 나오는 그 입질에 대부분 나오는 겁니다. 드래깅을 하면서 어디 부딪혔을 때,
호핑에 의해서 몸이 액션이 깨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액션을 주면서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할 수 있는 루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소개를 몇 개 시켜드릴까요? 특히 이런 가을에 굉장히 효과가 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메탈 종류인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이제 빅스푼입니다. 이 빅스푼 또는 메탈 지그, 이 메탈 계열이야말로 리액션 바이트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의도치 않아도 자연적으로 리액션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스푼의 자연스러운 폴링이 이 넓적하고 이 오목하게 파여 있는 모습 때문에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의도치 않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가 물의 저항을 받거나 라인의 저항을 약간만 받으면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에 베스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특히 아주 저활성도 상태의 베스들, 중층에 떠 있거나 어떤 구조물에 의지해서 떠 있는 베스들이 불규칙적으로 의도치 않게 떨어지는 이러한 메탈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는 워킹 낚시에서도 이 빅스푼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워킹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을 빼고 트래블 훅을 빼고 위에 싱글 훅만 다신 상태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입에 이끌림은 트래블 훅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성공률이 좀 낮을 거예요. 하지만 그 화려한 액션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액션으로 해서 입질 빈도는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빅스푼을 바로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리액션 베이트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루어가 있죠. 이건 정말 고전적인 루어긴 하지만 바로 크랭크베이트입니다. 크랭크베이트는 고유의 액션이 있습니다. 뭐 각 브랜드나 생김새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고유의 액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고유의 액션을 사람이 의도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로? 바텀 범핑이나 바닥을 찍는 바텀 범핑이나 장애물을 통과시키면서 행오프 액션 줄 수가 있죠. 바텀 범핑은 바닥에 찍으면서 넘어가는 이 액션, 휙 넘어가는 이 액션이 베스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원래 정석적인 액션은 이겁니다. 롤링과 워블링으로 내려오죠. 하다가 바위에 부딪혔을 때 휙 넘어갈 때 이때 베스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또 행오프 액션은 나무가 있을 때 오다가 걸렸습니다. 스테이 주면서 붕 뜨다가 다시 감을 때 치고 나오면서 다른 액션이 나오는 바로 이게 그 리액션 바이트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크랭크베이트의 행오프 액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을 같은 경우에는 던지고 감아라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조금 지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은 가을이 무르익었을 때는 이 크랭크베이트를 가지고 꼭 그냥 감아보십시오. 감을 때 의도적으로 바닥 또는 나무를 스쳐 지나오면서 부딪히게끔 하시면 의도적으로 리액션 바이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피너베이트입니다. 스피너베이트는 리액션 바이트는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루어입니다. 왜냐? 암으로 인해서 가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바늘에 잘 안 걸리죠. 즉, 장애물이 잘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라든지 수초라든지 나무라든지 마음껏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쑤셔 넣으면서 튕겨져 나오는 그 액션, 리액션 바이트에 베스가 반응을 정말 잘합니다. 특히 가을에 뚜루루루 오면서 나무에 부딪힙니다. 일부러 지금 나무에 넣었습니다. 그럼 나오면서 툭 치고 나오고 툭 치고 나오는 이 액션, 뒤집어지는 이 액션에 베스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랭크베이트는 약간 밑걸림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워킹 낚시에서는 조금 감수를 하셔야 되고 조금 루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스피너베이트는 그것보다 훨씬 루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초심 리액션 바이트를 어떻게 좀 한 의도적으로 구현해보고 싶다 하는 초심자분들께서는 저는 꼭 스피너베이트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예상치 못한 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저크베이트입니다. 저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필살기로 알려져 있지만 가을에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이 저크베이트의 액션은 말 그대로 저크 액션, 로드를 저크 액션을 주면서 움직이는 현란한 액션이 생명인데, 사실 이 저크베이트는 그냥 던져서 감는 게 정석적인 액션입니다. 롤링과 타이트하게 롤링을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저킹을 주게 되면 의도치 않게 완전하게 다른 액션이 나오는 거죠. 오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저크베이트는 리액션 바이트를 액션만 주는 게 아니라 소리도 줍니다. 대부분의 저크베이트는 멀리 날아가게끔 여기 안에 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중심 이동으로 인해서 멀리 날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구슬들이 과도한 저킹 액션이 들어가게 되면 소리를 엄청 냅니다. 물속에서 이 소리로 인한 리액션 바이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특히 이 저크베이트가 무슨 소리가 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물속에서 들을 기회가 잘 없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프로를 물속에 넣은 다음에 저크베이트를 그 위로 저크 액션을 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녹화된 걸 들어보십시오. 물속에서 정말 크게 소리 납니다. 이게 그냥 감았을 때는 소리가 많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저크 액션을 줄 때는 저그럭 저그럭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거죠. 그 소리와 파장 액션에 의해서 저활성도에 있던 베스가 따라와서 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 네 가지 대표적인 리액션 바이트 루어가 가을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리액션 바이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절대로 리액션 바이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의도치 않게 자동으로 나왔던 리액션 바이트는 베스를 효율적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스킬입니다. 그 스킬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액션에서도 충분히 나옵니다. 웜, 뭐 스피너베이트, 크랭크베이트, 그냥 감기만 해도 어디 부딪히거나 물속에 뭐 수류가 흐르거나 돌이 부딪히거나 이 아주 간단한 액션만으로도, 간단한 어떠한 작용만으로도 리액션 바이트는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내가 좀 많이 낼 수 있는 루어들을 가지고 연습만 조금만 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적재적소에서 리액션 바이트가 강하게 일어나게끔 루어를 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가을철에 꼭 그 리액션 바이트를 많이 익히셔서 사계절 다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익히시기 바랍니다.